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퇴임 바로 길들여지지 않은 바로 사바나 모니터가 있습니다. 자고 있는 중이에요. 저기 안에 보면은 지금 자고 있어요. 조금 있다가 이제 UVB 등을 켜주면서 한번 깨워볼 예정인데 저기 친구가 한 15cm 정도 되는 친구인데 우리 구독자분 중에서 사육을 하다가 굉장히 키우기가 힘들다고 해서 너무 싸납다고 해서 저한테 주셨는데 와 오늘 퇴입하는 방법에 대해서 잘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형님 일어나셨어요. 자. 오 깜짝이야. 오 진짜 와 장난 아니죠. 지금 일어나자마자 지금 진짜 이게 자연이 살아있어요 이 친구는. 굉장히 거부를 많이 하고 사람을 무서워하고 경계하는 친구들은 어쩔 수 없이 시간이 많이 필요해요. 지금 어리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물리거나 꼬리로 채찍질을 당해도 그나마 좀 덜 아픈 편입니다. 그래서 새끼 때 많이 해야 돼요. 제가 지금 계속 회초리 맞고 있는데 어쩔 수 없이 와 제가 한 30대 넘게 맞은 것 같아요. 야 그래 계속 때려라. 그러면은 눈이 지금 굉장히 흥분해 있죠. 땡그랗게 떠가지고 어쩔 수가 없어요. 조금씩 다가서야 되고요. 지금 아까와는 다르게 지금 등을 만져줘도 좀 가만히 있죠. 이 상태를 오래 지속을 해야 됩니다. 한 5분 정도 지속을 했다가 또 다음 날에 한 번 더 해보고 또 5분 뒤에 또 멈춰주고 또 이렇게 또 해주고 사람 손이랑 목소리랑 이런 것들이 무섭지 않다는 것을 계속 인지시켜줘야 돼요. 자 그리고 천천히 다가서야 하지 한 번에 확 다가서면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리고 만지는 부위도 처음에 한 번에 머리부터 가면 안 되고 등이나 꼬리 쪽을 이렇게 살살살살 건드려 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첫날에는 이 정도만 하면 좋고요. 진짜 피가 날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장갑을 끼고 해도 좋고 제일 좋은 방법은 물리지 않도록 천천히 다가서는 게 좋습니다. 지금 만지고 있었냐 라는 듯이 친구가 몰랐다는 그런 눈빛을 하고 있죠. 지금. 자 천천히 다가서겠습니다. 또 천천히. 자 아까보다 낫죠. 얘가 좀 힘든 것도 있지만은 그래도 그래도 조금씩 해봅시다. 자 이 친구는 여기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바로 사바나 초원에서 살아가는 모니터 중 하나인데 자연에서는 아마 엄청나게 싸나올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인위적으로 키울 때는 개바나라고 별명이 지어질 만큼 순진한 친구인데요. 지금은 장난 아니네요. 이 친구가 그 주라기 공원에 나오는 바로 랩터처럼 이제 길들여서 키울 수 있는 중 하나입니다. 자, 여러분들도 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제가 굉장히 힘을 많이 주고 있진 않은데 그래도 손에 올려서 제 손의 체온도 느끼게 해주려고 지금 살짝 했습니다. 일부러 했어요. 아직 그나마 좀 애기여가 좀 다행이네요. 자. 지금 사실 제 손 냄새를 맡게 해주고 싶은데 손을 본다 안돼 야야야야 잠깐만 하지마 미안해 옳지 알았어 옳지 아까보다 좀 낫죠? 자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한 일주일이나 2주일 정도 한번 더 지켜보고 저랑 한번 더 친해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친구들은 되게 온순한 친구들인데요. 지금 많이 분양이 되고 지금 몇 마리 남지 않았습니다. 얘네들은 이따가 닭고기 좀 사와서 이 친구들 좀 먹여줘야겠네요. 자 조금 말랐네요. 식용곤충만 먹었더니 좀 마른 감이 있어요. 자 되게 순진하죠 이 친구들은. 자 해가지고 아직 살아있는 공룡 바로 우리 사바나 모니터 오늘 테이밍 하는 거 간단하게 보여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다음에 봐요. 안녕 요시.